세신과탄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플스톰의 둠 이터널 에인션트 갓 파트 1 챕터 2 피의 늪 하편입니다. 영상으로는 4편이고 4화고 챕터로는 2챕터인데 피의 늪이죠. 피의 늪 치노 누마? 누마였나? 일본은 좋겠다. 얘 더빙도 해주죠. 걔네들은 우리는 더빙 없어도 한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더빙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잠깐만요. 아까 마트 가려고 옷을 딱 차려입고 나갔는데 보니까 마트가 오늘 쉬는 날이에요. 다 대형마트 쉬는 날.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인가?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지금 평소와는 다르게 평상복이 아니라 외출복인 상태라갖고 좀 마음가짐이 좀 이상해요. 마우스 잡는 느낌도 좀 다른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어? 웬 초록색 어? 초록색 이게 있네? 개가 있네?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고 지난 시간에 이게 뭐지? 어? 아, 이 친구 옆에 있어야 되는구나. 어! 오, 이, 야 이거 이 컨셉 딥다 좋은데? 오케이. 아, 지금 지난 시간에 그 친구 잡아갖고 유령 잡아갖고 극초단파로 돼 있구나.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얼마나 버텨야 되는 거지? 어이쿠! 냥냥 하나! 아이쿠, 이런. 됐지? 멍멍아! 멍멍아! 어, 그렇지. 빠! 혼자 가지 마. 야, 이 게임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를 설명을 단 하나도 안 해줬는데, 1초 만에 상황을 이해했죠? 진짜 이런 게 제대로 잘 만든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이게 트라이얼 두 번째다, 이거지? 불 붙여. 야, 이걸 못 맞춰. 그럼 세 번째 트라이얼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어, 이런. 어디를 도망가? 맞다. 비켜. 굳이 이걸로 죽일 필요는 없는데. 어이쿠! 야, 이걸 끊었어? 야, 걸어오는 거 봐,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아직 안 끝났네요? 그래, 이 정도 맞아주마. 어이. 아이쿠, 이런. 불태워라! 오케이. 여기까지. 멍멍이! 아, 아직 때가 아니야? 멍멍아! 멍멍아! 오, 쭈구리! 우리, 적이고 우리 편이고 없죠? 자, 이번엔 어떤 적이 나올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오! 그것이 참으로 고민이 참 걱정이 됐던 것인데 얘는 얘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무슨 새로운 몬스터라는 건 알겠는데 이름이 뭔가 큰 게 오는데? 어 먹어랑. 아, 쟤 먹었는데. 뒤로 빼. 아이쿠. 3번. 아이고, 나 뭐하니. 반짝반짝 체력보다는 지금 이거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에. 자, 멍멍아! 너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아, 멍멍아 같이 가. 멍멍아.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나올 몬스터가 뭐가 있죠? 나와봤자 유령 나오지 않을까? 오, 방패. 방패는 무섭지. 아, 이건. 얘 아닌데. 이거 잡으려고 한 거 아닌데. 이거 보세요. 이거 끊으면 잡았다. 너희들은 극초단 필요 없다. 방패만 나오네. 한번 해보자 이거지.
방패만 나와서 극초단파를 한번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령이 나오면 아 얘는 극초단파로 죽이는 거였지라고 생각을 나 옆으로 피했다고. 됐지? 됐다고 해. 됐다고 해. 후! 얘가 바론 오브 헬인가? 그니까 둠 이터널은 적들 색깔이 다 똑같아져갖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좋았다. 너도 으잉 멍멍이 약간 이 게임이 그 출시하고 나왔던 이스터 에그도 그렇고 약간 멍멍이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야 초록색 떴는데 비켜라. 아니 너 말고 너 옆에. 어이 멍멍이 아 진짜 이 게임 멍멍이 진짜 좋아하네. 이거부터 깨고 삥! 그렇지 됐다. 두 명 한번 잡아보니까 한 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멍멍아! 에이 저기 있다 멍멍멍. 아 깜짝이야 저긴 줄 알았네. 이게 두 번째 트라이얼이겠죠? 이제 거대한 거니까 뭐 사이버 데몬 같은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사이버 데몬은 한 명밖에 없는 몬스터니까 아마 아 또 시작이네. 아마 근데 이게 왼쪽 오른쪽이 순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나오든 간에 두 개 점프하는 거에 레벨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툼레이더라는 게임이 리메이크하기 전에 리메이크하지 툼레이더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운데 필드가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 필드가 있고 왼쪽 오른쪽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근데 다 셋이 똑같은 퍼즐인데 왼쪽 퍼즐은 이게 없고 가운데 퍼즐은 저게 없고 오른쪽 퍼즐은 그게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똑같은 퍼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퍼즐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을 잘 살린 그런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게임도 가운데에서 처음에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갔었고 이번에 오른쪽으로 왔는데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먼저 왔었다고 해도 왼쪽을 나중에 갔을 때 그 난이도의 차이를 크게 알았어. 안 떠들면 되잖아. 안 떠들면 되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 2, 1, 2 쏘고 와 아이고 이거 됐다. 어디로 붙어야 돼? 어디 붙어야 돼? 붙을 데가 없어. 아 여기다. 자 점프 아직 안 놓쳤죠? 아직 안 끝났지? 1, 2 됐다. 이거 한 번에 끝났죠? 잘했어. 하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쵸? 이게 지 잘난 맛에 사는. 와 이건 뭐야? 아차! 너무하는데? 아 여기도 이게 저기 있구나. 야 이거 타이밍 퍼즐도 이 정도면 예술이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원래는 이 그니까 저 이거 도는 거 있잖아요. 이거의 타이밍도 계산을 해서. 게임을 하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우연히 뛰어왔습니다. 호우! 이거 뭐야? 방금 그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아 그냥 저건가? 자 뒤에 뭐 있다. 뒤에 보인다. 아 이 정도야 뭐. 아 유령이네. 쌉. 유령은 싫어용. 뒤에 포탑이 있는데 포탑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와우. 그 다음에 잠깐 나 지금 극초단파 세팅 돼 있죠. 나오기만 해. 뒤에 또 있다. 나와 잡았다. 뻥 됐다. 휴 끝났어. 일순위 제거 대상. 잡았다. 호우
그 다음에 포탑 잡읍시다. 포탑! 아이고, 총알이 없네. 아, 여기에다가 양양을 쓰는 게 아닌데. 글로리 킬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갖고. 아,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짠! 아. 보기만 해도 딱 피곤해 보이는 맵 디자인. 여기부터 이렇게 그 싹 돌아댕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유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초단판은 빼지 말고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6번, 7번을 기준으로 해서 홀리쉽! 홀리쉽! 홀리! 홀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뭐야! 튀자! 사실 맨큐버스는 빨리 안 죽여도. 야, 잠깐만. 이거 몇 명 있는 거야, 이거? 와. BFG 있죠? 한번 쓰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이런 무기구나! 아, 난 몰랐지! BFG가.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쓰기 너무 아까워. 아, BFG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게 제가 본편에서는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 자랑이다. 한 놈 잡았는데 비켜! 아, 풀렸잖아! 일단은 우리 진정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진정하자고. 진정하라고. 일단은 급한 불은 껐고. 레버넌트 정도면 급한 불은 아니죠? 아, 나 이거 뭐 꺼야 하는 거니? 오마이 깜짝이야, 씨. 이게 안 맞는다잉. 어짜. 잡았다. 튀자. 으잇! 나 지금 왜 자꾸 이걸로 싸우고 있지? 근데 이걸로 싸워도 상관없죠? 느리게 하는 것도 없어졌어. 미사일이 온다고 하는데? 6번, 6번. 어딨니? 얘들아. 하이, 헬로. 잡았다. 톱 한번 써줘야 되는데? 권능! 권능! 권능 딱 돼! 권능 들어와! 지가 알아서 들어와! 알아서 들어와! 오! 권능! 어, 왔다. 아, 뒤에 또 있다. 뭐가 있다. 권능은 좀 받아도 돼요. 왜냐면은 권능이 물건을 꽤 많이 주기 때문에. 아, 유령이다! 유령! 응기! 잡았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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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얘들아, 튀어! 무서워. 진짜 무서워. 권능 잘 안 죽네요? 죽을 때가 됐는데? 아, 아, 유령이 하나 더 있네. 유령이 하나 더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나 저게 있나? 저건 뭐야, 극초단파 가능하죠 지금? 어, 유령 먼저 잡어. 어딜 도망가? 거기 서지 못할까? 여기 있다. 그렇게 안 죽네. 아, 안 맞는 거였구나, 단순히. 잡았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죽었냐? 안 죽었냐? 아, 총알이 없냐? 알겠다. 얘 또 들어갔어, 이 안으로. 잡았다. 권능, 권능. 권능 잡았고요. 잠깐만요. 극초단파가 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잡으러 가자. 잡으러, 아, 잡으러 간다고. 말리지 말라고. 머리, 머리. 어? 아, 야, 맞다. 아, 맞다. 영혼 들어간 애들은 약점이 안 잡힌다고 옛날에 튜토리얼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피지컬로 밟아야죠. 잡았다. 그 다음에 4번 잡았다고. 얌전하게. 어? 야, 이거 자꾸 왜 이런디? 또 강한 애한테 들어가지 마라. 그렇지, 이 정도는 봐주죠.
잠깐만. 야, 아크바이 왔는데? 아크바이? 아크바이 왔다고. 유령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어디 있는데? 아크바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놈아. 야, 씨야. 도망갔네요? 튀어, 튀어. 슛. 어미. 세상에 없대. 이거 몬디, 몬디가 쓰나더라. 터더라, 시냅스! 이거 걔 안 잡히죠? 포탈, 포탈. 여깄다, 아크파일. 이게, 그래픽 보이세요, 지금? 눈이? 아, 탄약이 없대. 아, 얘 아직도 살아있었어? 아, 이거 지금 끊는구나, 이거 쏘면. 허미. 와, 이거 개판이에요, 무슨. 9번. 아, 9번도 없어? 아, 그래, 알았다. 니네 알아서 해라, 진짜. 진짜 알아서 해라. 아크바이도 아직 안 죽었죠? 잡았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지금 너희들은 지옥의 마수에. 그죠? 나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또 있었어? 야, 이 몇,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아, 두 번터 먼저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 아크바이를 잡아야지 앞으로의 노후가 편안해진다고. 좋았다. 그 다음에 천천히 둠헌터를 잡도록 합시다. 총알이 없는데 갈면 돼요. 아무거나 갈면 돼요. 뛰어 뛰어 둠 헌터 잡았다. 아, 이제 급한 불 다 끈 것 같아. 이거 뭔데? 됐죠? 진짜 됐겠지? 나 지금 뭐하고 싸운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실력 이 정도다. 가라라. 지금 적들이 계속 리스폰 되는 거 보면 어딘가에 뭔가 남아있거든요? 그거 지금 찾아와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계속 잠못밖에 안 나오는 상태니까 그 리스폰의 원흉이 어디 있는지 여기구만. 잡아왔습니다. 잡아왔어. 딱. 이제 나머지 잔챙이들만 처리하면 됩니다. 아유 씨, 나름 머리 굴렸는데. 아, 여기 유령 남아있네. 유령은 킹쥬 할 수 없지. 유령은 이거 또 모자라냐? 잡았다. 휴. 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랬나? 어, 끝났다. 끝났어용. 됐다. 아! 오! 진짜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하.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게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게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모든 방패를 완성을 시켜서, 아직 안 끝났네요. 어, 무슨 심판? 눈을 저격하여 피해를 주고 기절하면 눈에 펀치를 날려. 어, 알겠어. 알겠어. 뭐야, 이거 겁나 빠른데? 아, 피해를. 오! 네, 눈을 저격하여 피해를 주고. 아이, 이런 얘인데. 눈을 저격하여. 아니, 저격이 안 되잖아, 인간나. 눈을 저격하여 피해를 주고. 우와! 쟤 내가 눈이 쳐다보고 있어갖고 게임이 잘 안돼. 어, 그니까 친구를 막 쏴갖고 떨어뜨린 다음에. 더럽게 안 떨어지냐? 어머 깜짝이야 씨. 더럽게 안 떨어지는데? 저, 아, 떨어졌죠? 떨어졌죠? 그러면은 얘를 쳐요. 네, 요렇게 한번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입니다. 두 번째. 야. 아이디어는 좋은데. 진짜 튜토리얼 안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 머리에 튜토리얼 없었으면 클리어를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착자방. 아! 이걸 못 맞췄다! 총알이 없다는 거. 주변 적을 무시합시다. 그냥. 됐지? 투샷. 마지막 한 번에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는. 잠깐 두 개 나왔어. 맞췄다. 이 게임은 되게 그 적들이 나오면 한 명 나왔다가 두 명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것 같아. 으아!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 번 많이 붙었네요. 한 명은 눈을 뜨겠지. 이 순간에 한 명은 눈을 뜨겠죠. 아, 나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얘들아. 우와. 총알이 없다고. 7번. 1. 이거 됐냐? 됐다. 슛! 그럼 한 명 더. 야, 맵이 넓으니까 이거 끝까지 쫓아오네. 이거 맞나? 아, 맞는구나. 아씨! 야, 여는 척 하는 거 봐. 개 같은. 썰 게 없냐? 썰 게. 오케이. 아유. 어서. 내게로 와. 됐다. 호! 호!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뭐더라? 생명의 정수였나? 그것을 해결을 봐야 되는데. 왜 무슨 일이야? 홀리. 에이! 아빠! 몰라 이게. 허허허. 딱 크루시블 꽂아놓으라는 구멍이. 으아! 이거 아이콘 옵션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아,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필드를 마련해준 거 보니까 아니다. 올려주는 거다. 그냥 올려주는 거야. 휴. 또 다 왔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친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슬레이어를 도와줘갖고 아버지한테 오게 했어요. 근데 맵이 굉장히 넓은 걸 보니까 혹시 보스전 같은 게 안 나오려나? 이게 아버지의. 누가 있다. 누구지? 지천사. 아, 그래서 얘는 지금 영혼의 구체를 회수하라고 하는데 둠슬레이어는 저걸 부술라고 온 거잖아요. 너무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말을 이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부수는 거 아니야? 인턴은 알고 있겠죠. 인턴은 지금 둠슬레이어 목적이 뭔지 봤으니까. 이거 부수면 안 돼. 부수면 안 돼. 아, 부숴야 되는 건가? 네, 살짝 쳐다보죠. 눈치 보죠. 네, 구체를 받아서 줘야 돼? 약간 악마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쎄갖고 부셔버렸어. NO! 거봐. 그래서 치천사가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저 힘이 있어야지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암흑군주라는 게 나왔습니다. 뭔데 이건? This is the Dark Lord's life sphere. He'll take physical form if you do this. 얘도 죽이려고?
그거 잡아도 되는 거야? 아 지금 저는 눈슬레이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메이커 쪽에 그 편을 들어야지 인류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눈슬레이어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플레이를 했고 다음 판에서 아마 그 저기로 돌아갈 테니까 저기 ARC 아니네? 숲 슬레이어는 아버지의 정수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암흑군주의 정수를 가지고 왔어요. 우르닥으로 아버지는 슬레이어에게 배신당하고 우르닥은 폐허가 된 탓에 신성했던 이 세계는 무너지는 탑과 악마로 가득한 죽음의 땅이 되어 희망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슬레이어는 어딘가에 도착할 때까지 낙원의 유해를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적을 만나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칸메이커를 죽이면서 뭔가 다른 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치천사가 했던 말은 아버지를 깨워왔고 자기의 힘을 부활시켜서 같이 부활하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둠슬레이어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아예 그냥 깨울 수 있는 거 다 깨운 다음에 자기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돌아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 표정 굳었죠? 네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아, My God. Everyone, evacuate now. 네. Assuming you want to use your turret, right? This isn't. 인턴. 제 인턴이 세계를 구한다. 와. 아, 어떤 생명의 구체를 가져오든 간에 우르닥으로 통할 수 있으니까. 악마들을 구해오려고 악마의 군주를 깨우려는 게 아니라 그가 형체를 갖고 있어야지 다른 악마를 죽일 수 있다. 형체가 없는 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둠슬레이어니까 세계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인류도 연구를 많이 했네요. 악마에 대해서. 네. 인턴 정직원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둠가인 엄밀히 따지면 둠가이하고 둠슬레이어하고 다른 존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숨어가서 암흑군주를 부활시킨다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암흑군주를 죽인다 그게 마지막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고 제가 원래는 주말에 이거를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아무튼간에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주말에 다 정리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챕터도 약간 한 시간 정도 된다고 치면은 아마 월요일 밤에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정신 하나도 없어 진짜 본편 플레이하면서 이거보다 정신 없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 뿌리면 되네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막 뿌리면 플레이어가 알아서 그 처치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하고 알아서 처치하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뭐 죽이든 살리든 구워먹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개성있는 몬스터들 여러 개 준비해놓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령 같은 경우 극소사파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을 적당한 타이밍에 트리거 이렇게 걸어갖고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적 나왔다가 이적이 얼마가 죽으면은 이적이 튀어나오고 몇 초가 지나면 이적이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무한대로 계속 맵을 만들 수 있는 이거 알고리즘만 잘 세우면은 랜덤 매핑 같은 거 해갖고 그냥 무작위 전투 같은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적이 나오면 뭐 몇 초 동안은 B라는 적이 안 나오게 아니면은 이 적이 죽으면 이 적이 나올 확률이 좀 늘어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고리를 잘 짜면 맵도 무작위로 만들고 적들 나오는 타이밍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적이 나오는데 그 몇 초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런 게임 그런 미니게임 같은 거 만들어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숲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